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. 로맨스 파티 프로젝트 연애 참기 시즌 3 시작합니다. 자, 오늘도 썸의 참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7살 직장인 고민녀입니다. 저는 시력이 많이 나빠서 매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데요. 얼마 전 과로를 한 탓인지 아침부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적이 있었어요. 공감돼. 그런데 그때 지윤 씨, 그 눈이 너무 빨간데 충혈된 거 아니에요? 아, 네. 근데 렌즈를 꼈는데요. 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빼고 있어요. 에이, 일보다 지윤 씨 눈이 더 중요하죠. 네? 일보다 지윤 씨 눈이 더 중요하죠. 네? 얼른 렌즈 빼요, 빨리. 당장 렌즈부터 빼라는 옆자리 남직원의 성화에 전 결국 렌즈를 뺐고 모니터와 뽀뽀할 기세로 업무를 하려 하자. 아, 이거 알아. 그는 제 업무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점심시간, 밥은 먹어야겠기에 구내식당으로 가는 계단으로 향했는데요. 지윤 씨, 지윤 씨. 네? 여기 제 팔 잡을래요? 여기 제 팔 잡을래요? 네? 아니, 앞도 안 보였는데 넘어지면 어떡해. 사실 매일 내려가던 계단쯤이야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지만 이미 제 손은 뭐에 홀린 듯 그의 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. 심장 소리 들릴까 봐 엄청 긴장했다니까요. 언니 오빠들 이 정도면 예스 썸 맞겠죠?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확인 사살 톡 알려주세요. 아, 끝인가요? 자, 렌즈를 빼서 시야가 흐린 고민녀를 위해서 본인의 팔짱을 선뜻 내어준 남직원인데요. 저부터 갈게요. 노. 나도 노. 노. 저도 노입니다. 우재. 예스. 오. 예스. 오. 외로운 싸움이네요. 4 노에 1 예스. 호감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네. 예를 들어서 이성한테 좋게 보이고 아주 나이스 가이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나이스 가이. 네.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눈이 이게 지금 해가지고 뭐 비틀비틀 되고 안 보인다. 네. 계단이. 저래도 당연히 다 잡아줄 해주지. 거예요. 아유 누나 그래도 조심히 내려가세요 하지. 너 나 안 잡아줄 거야? 잡아줘야지. 오 조심히. 오 조심히. 앞에 계단 조심히. 야 눈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네가, 지금?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못됐네. 애가 못됐네. 너 누나 잡아달라고 하면 혼자 조심히 내려가세요 이럴 거야? 이게 썸이라면 우린 친절을 베풀 수가 없어요. 약간 뭐 술집이나 클럽에서 처음 본 상황이면은 제 팔 잡을래요가 약간 그 TPO가 다르다 이거는. 직장에서 제 팔 잡을래요는 그럼 제 발 잡을래요 할 순 없잖아요. 자, 우리 고민녀가 어떤 톡을 보내야 할지 하나씩 추천해 주시죠. 그냥 안 보... 아, 보내지 마요.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저는 돌직구로 안경 쓰고 집에 있는 모습 있잖아요. 안경 쓰고 이렇게 일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?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아... 네, 뭐라고 그러는지. 오늘 괜히 피해줘서 죄송해요. 얼른 라식을 해야 될까 봐요. 적극적으로 가야죠. 그럼 이제 끝나고 예스, 만약에 아, 라식을 해야 될까 봐 남자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거였으면 네. 가끔 눈이 아픈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, 근데. 아니 라식을 해야 될까 봐요. 그러면 빨리 어디 뭐 좋은 병원을 추천해 준다던가 그러지. 이거보다 조금 약간 낮춰서 예, 예, 좀 이어가는 걸로. 아 제가 끼는 렌즈가 저랑 안 맞나 봐요. 다른 렌즈 있으면 추천 좀. 그 사람 만약에 렌즈를 끼일 거 아니야. 그 사람 시력이 막 3.0이고 이런 거. 근데 이래 그래? 5.0이었어? 네. 저는 톡은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충혈되지 않은 맑은 눈으로 렌즈 끼고 오늘은 저 충혈 안 됐죠? 오늘은 저 충혈 안 됐죠? 이제 대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어지겠죠. 어때요? 제 눈 오늘은 충혈됐나요? 이렇게. 모르겠네. 누구한테 호감을 전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 수행 중이거든요. 살이 여기 살이 주머니를 차고 다녀요. 자꾸 살이 같은 거 나와서. 안녕하세요.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동갑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7살 고민남입니다.
그녀는 제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봄 햇살 같은 여자였어요. 장훈이 형이 말한 대로 바로 그 임자를 만난 거예요. 아~ 바로 그 임자를 만난 거예요. 아~ 그런데요. 임자선.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저만큼이나 아끼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더라고요. 에이, 다 있었어? 아, 당연해. 보고 싶어. 언제 들어와? 좀 늦겠는데. 아, 왜? 밥 해줄게. 밥 해줄게. 헐, 설마 너 지금 여자랑 있어? 설마 너 지금 여자랑 있어? 뭐래? 이게 뭐야? 그럼 나 아니지. 쫓아간다, 진짜. 여자친구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태블릿 PC를 저희 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강아지라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. 그제야 생각해보니 이전부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. 예를 들면요. 자기 드디어 주말이다. 데이트하자. 나 나갈 준비 중.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해서.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해서. 윙? 가족들? 어제도 가족들이랑 술 마셨잖아.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해. 매일같이 가족 모임을 핑계로 사라져버렸던 여자친구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? 보통은 가족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데이트를 하진 않잖아요. 바람이라고 확신이 든 저는 여자친구의 약속 장소에 몰래 나가봤습니다. 그리고 끝내 이런 걸 목격하고 말았죠. 손을 잡고 있어. 손을 잡고 있어. 둘이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. 저 남자랑 강아... 단둘이 있는 거. 강아지야. 강아지, 강아지. 강아지야. 강아지 남의 실물을 보고 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증거 사진을 확보했습니다. 그리고 강아지라는 남자에게 주먹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려고 성큼성큼 다가갔어요. 야! 야! 딱 걸렸어. 따라와. 사망. 따라와. 사망. 아씨, 뭐야. 아, 이거 안 나? 자기야! 뭐 하는 거야? 그만해! 저 켰어. 이 와중에 이 자식 편을 드시겠다? 아하. 아, 누나, 남자친구. 저기요, 그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친동생이거든요? 친동생이라고? 친동생이라고? 근데 막 지금 막 팔짱 끼고 손잡았잖아, 요. 요. 어머, 우리 강아지 괜찮아? 아. 많이 아파? 아, 첫인상을 아주 예? 강렬하게 남기시네. 어. 아이, 짠나. 진짜 동생인가 봐. 아, 진짜. 감히 내 동생을 밀쳐?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!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기에 설마 진짜 친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어쨌든 남동생의 어깨를 야무지게 밀쳐버렸으니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해